안녕하세요. 오늘은 SBS 가요대장 녹화를 하러 왔고요. 저는 얼굴이 다 불어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잠을 엿고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블랙스완, 다이너마이트 라이프 버전인데 모두 다 이제 캐롤 버전, 캐롤 버전이고요. 블랙스완도 굉장히 발랄하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처음 보신 분이 약간 이 모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진짜. 남준이 책입니다. 방구상 미술관이라고. 야, 이게 예술이지. 오늘 시범 파트 제가 할게요. 회장님 분고생했어. 오늘은 날 보았어. 여전히 나는 웃다. 내가 해줄게. 여기 나의 작업실 내 스튜디오. 아니면 대신 계속해서 연주하면 안 돼요? 계속? 뭐 날라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나가지고, 왜냐면 형이 그 후까지 내가 끌어야 되거든. 아, 그래가지고 너무 비어 보일까 봐, 너무 계속 보일까 봐. 그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네가 좀 있어주는 게 나았을 텐데. 언제 천천히 난 눈을 떼. 여기 한 명 없는데 너무 텅 빈 것 같아가지고. 야, 그럼 비영이 형 일을 해주는 거야? 어? 아니 난 그거 아니야. 있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디서? 사진 먼저. 너는 그냥 하든지 하는. 아니 궁금해서. 궁금해? 멤버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매거. 오케이. 가요대장 이어 시작입니다. 네.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으려고요? 네, 이렇게 돼버렸네. 캐럴 버전이죠? 캐럴 버전. 캐럴 버전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짠! 네, 그렇습니다. 블랙스완이고요. 울프들이 나오는 그런 세트장이에요. 너무 예쁘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 블랙스완 그리고 라이프 버전, 다이너마이트까지 정말 캐럴 버전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맞죠. 네, 이번엔 또 색다르게. 되게 의상부터 시작해서 색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시작부터 이거 쨍 종소리 하니까 소리 나잖아요. 뭔가 원래 블랙스완이라는 곡 자체는 굉장히 블랙하고 어둡고 내면에 뭔가 이런 네. 거를 보여주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조금 밝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반반 섞었죠. 네. 반반. 스위스 크리스마스 맞아요. 아, 그래? 크리스마스 스위스 가보셨어요? 자, 여튼 되게 뭔가 이 블랙스완은 또 뭔가 크리스마스 악몽 느낌으로다가 맞습니다. 재밌게 표현을 했으니까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했어요. 기대해 주세요. 사운드 음악. 뭐가 뭐가 잘한다는데. 고.
드라이 아이스 컵만. 아, 나 내가 웃겼다. 아, 그거 찍은 거 있어요 혹시? 기대된다. 아, 이거 집에 내보내시죠. 아, 대박이다. 이거 내보내주세요. 아, 두 번 넘어지네. 두 번 넘어지니까. 아, 이거 내보내주세요. 이거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방탄밤에 넣어주세요, 방탄밤에.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딱 갈아야지. 제대로 넘어졌네. 야, 이거 봐도 봐도 웃기다. 메일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우울할 때마다 봐야겠다. 내가 날 너무 믿었다. 아, 이거 슬로우 모션 걸어주세요. 슬로우 모션 걸 수 있지 않아요? 약간 옛날 출발 드림팀에서 한번 걸어주세요, 그거. 아, 웃겨서 목이 아프다. 너무, 너무 진심으로 출발해가지고. 아, 네, 웃음을 줬으면 됐다. 만들어질 때도 약간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만들어져가지고. 약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게 그래도 약간 블랙스완은 좀 다크하지만 약간 나머지 곡은 그냥 희망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Dynamite Life Goes On. Let's go. Let's go. 여기는 Life Goes On 캐롤 버전. 촬영 현장입니다. 포인트는 여기 숨어 있다 나온 거랑 yes. 여기서도 한번 예쁘죠? 어디 숨을 수 있으면은 그리고 오늘의 아, 포인트. 아, 저희가 슈가. 애들 뒤에 이렇게 있다가 나온 거. This is 슈가. Standing 마이크. 아, 슈가. 우리는 안 했는데. 깜찍.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흠뻑 젖어 버린 난 아직도 멈추질 않아. 저 먹구름보다 빨리 달려가. 그럼 될 줄 알아 눈물. 오, 오. 오, 너 진짜 유연하다. 아, 이거 오랜만 이게? 형 머리도 찍을 수 있지. 여기 얘 여기서 연기 한번 했어요. 그러면 너 어? 휴가 같은 거 아, 디테일이었어? 네. 재요, 왜 이렇게 상큼해? 상큼 발랄. 야, 형 뒷모습만 봐도 이미 웃겨서 이미 웃고 있어. 아, 근데 안 왔다. 우리 안 왔다. 네? 저희 라이프 고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이프 고전 다음에 바로 다이너마이트로 또 이렇게 이어지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저기 밖을 보면은 슈가 눈사람이 있습니다. 슈가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봐야 되는데 여기서 좀 끌어줘. 여기서 좀 더 센스해.
타고 가도 되죠. 아 근데 저렇게 하는 게 더 빨리 보일 거나. 네, 저희가 다이너마이트를 조금 색다른 분위기로 어떤 되게 연말 축제를 하는 분위기로 꾸며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예쁘게. 그리고 저는 이번 저희의 무대 포인트는 슈가 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확대하는 거예요? 저 저기 처음에 앉아있다가 너 집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자 Set the night in line Hey! Shining through the sea 오늘은요 아 근데 다 이거는 좀 재미없잖아 Shining through the sea With the lyrics of the sun Dynamite. 손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치자. 오늘 컨셉은 저희들이 보내는 추억들을 노래로 담았습니다. 아미들에게 이쁜 무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 빨간 색깔 선물상도 되게 귀여운데. 자, 한번 리허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으면 돼, 노래 부르는 거. 오케이. 여기 쪽 보는 사람 되지. 그래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맨 앞에 가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 그게 낫긴 하지. 그래서 너가 맨 마지막으로 아니, 들어오고. 아니면은 형이 맨 뒤에 있어요. 그래, 내가 맨 뒤에 있을게. 끌어주는 느낌으로. 어. 내가 맨 뒤에 있을게. 렛츠고, 뒤에서 해주고 네가 댄스 스케일링 하면서 네가 앞으로 나가. 아, 아까도 있어. 아, 일단 모여서 얘기해. 뒤에 있어, 우리 타면 보고. 내가 맨 뒤가 편하긴 한데. 야, 너가 두 번째 서는 게 어때? 아예 빨리 가서 너가 센터에 와서 노래 부르는 게 어때? 그게 안 되나? 어우 야 어디서 두 번째? 예쁘네. 내가 두 번째 할게. 어때? 괜찮은 생각인 거 같지? 아 모르겠어. 한번 봐야 돼. 그렇지. 네가 뭔가 싹 들어오는. 인정해 이 부분은. 어, 두 번째 서면 딱 잘 보일 거 같은데? 내가 맨 끝에 서면 돼 뒤에? 네. 첫 번째 정국이. 두 번째 태형이. 뭐 세 번째 알아서. 여기 좀 이제 좀 더 신나게 그냥 프리스타일 놀면서 좀 할까? 해볼까 여기서부터? 그죠 그죠. 빠지고 아예 빠진대. 네 우리 준비 준비. 오른발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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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네, 저희는 이제 수많은 리허설들을 하고 이제 다이너마이트 저희 원테이크 촬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한 번만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 보자. 얼마나 많이 했나? 개수 세례 세례. 뭐 한 대 할 것 같아. 나도 같이 했어. 그거. 그리고 아니, 너가 먼저 하던데? 야, 네가 먼저 했어. 김남주. 신영이 무슨 겁나 귀엽네. 아, 연말 이 분위기를 잘 못 즐기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세트입니다. 예쁘죠? 진짜 겨울에 명품 거리 가면 있을 법한 느낌으로다가 잘 만들어놨어요. 가요대전. 아 정말 이쁘니까 또 캐롤 여기서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야 정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보시면서 정말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Happy Holiday. Happy Holiday. Happy Holiday. 노사 에라우. 이미 찍었지. 어 흔들렸는데? 같이 찍었지. 한 번 더 찍어야겠다. That's. 프로 아이돌이야. 아, 네, 주세요. 뭐 다른 건 필요 없어. 아, 거기서 안 가네. 여자탕에 먹고 싶어 가지고요. 외롭나. 아, 이 형 또 진짜 무슨 별사탕만 건져 먹고 있네. 오케이, 너 좀 먹을래? 응, 먹었어요. 난 같이 먹어요. 그럼 형 별사탕만 먹자. 뭔데? 아니야, 아니야. 저 맛있어? 아, 적절한 비율 인정? 네. 이거 너무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양이 많아. 형님 뽀빠이가 되고 싶나? 어쩌라고.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규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어서 슈가 씨가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데 형, 보고 있나? 다음에 소유해. 오늘 동안 G 씨가 계속 자기의 댕댕에서 있었던 뒤에 오늘 얘기를 해주면서 설레한 모습을 보니까 조금 더 빨리 왔더라면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 한 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리 팬 여러분들과 만나지 못하는 이 시간이 좀 더 길어지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생각해야 될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위로받으려고 이 시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면 곧 다시 보고 옵니다. 이 순간 우리 언제라도 어디 있든 together wherever.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저희가 무려 가요대전에 와서 대구까지 와서 무려 레드카펫과 그 다음에 엄청난 멘트를 끝냈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대단했죠. 사실 예전에 저희가 또 대구에 또 공연을 하러 온 적이 있나요? 왔었죠. 왔었어요. 네. 사인회도 많이 했었고요. 맞아. 또 대구에 계신 또 아미 여러분들도 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또 저희 대구에서도 뭐 추억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사인회 끝나고 항상 그 윤기가 추천하는 맛집 가서 막창을 먹고. 아 오늘 어거스 대구시가 없는 게 사실 이제 그게 너무 아쉬워요. 맛집도 못 가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대구 고향인 우리. 태형씨 아하 멘트 멋있으신데 어땠어요? 맞아요. 그 아무래도 그 대구 하면은 일단은 윤기 형이 가장 기억이 나죠 저한테. 그렇긴 하죠 사실. 대구라서 뜨거워 so hot I'm the number one I got steel let's go. 아 근데 진짜 휴양이 없는 게 아쉽네요. 맞아요. 너무 아쉬워요 그게. 네네. 나중에는 이제 코로나가 끝난 뒤에 다시 대구에 올 때는 또 슈가 형의 말처럼 이렇게 끝나고 이제 맛집에 가서 막창을 먹길 기대요. 아, 오늘 맛있죠. 오늘 또 크리스마스 그런 그 곡들이 공개되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공연들이. 네.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무대 진짜 이뻐요. 기대해도 네.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이번 무대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하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죠. 네. 제가 한번 빅 하면 히터라고 하시면 됩니다. 빅 히터? 히터요. 히터. 야, 대구니까 사투리 써. 오케이. 아, 이게 그냥 사투리야? 영어 영어에도 사투리가 적용이 됩니다. 막 빅 히터. 막 서포트지 이런 거구만. 오케이. 막 서포트 안 하나. 오케이. 백 해터!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백!